배가 뭐 울렁울렁거리고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막 계속 그러더니 그만 기침도 많이 나오고 구역질이 많이 나왔어요. 구역질 계속 내는데 어느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배가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 나갈 때 막 꿈틀거리고 난리를 요동을 치는구나. 그러더니 배가 시원해지면서 이제 진정 완전 평안하게 되니까 구역질도 안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그 믿음 들어가라고 사랑 들어가고 그럴 때 또 이제 희락염 풀어주라고 그럴 때 믿음 이렇게 부어주실 때부터 계속 웃음이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막 춤추고 싶은 이런 아 이거 완전 축사된 거야. 축사되면 막 춤추고 싶고 좋고 그래. 그냥 막 움직이고 싶고.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우후! 오늘 완전히 해방 됐네요. 아, 나올랑말랑 하더니 결국 나왔구만요. 두 번 기도하니까 확실히 되네요. 한 번 기도했으면 이 징조만 나타나더니. 자, 또 딴 분. 슬픔의 영이라면서 자기가 슬픔을 이렇게 이 여자한테 계속 슬프게 했다. 계속 울게 하고 슬픔기를 계속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면서 이 배에 제일 밑 속에서부터 그냥 여기서 올라오면서 그냥 죽으려면서 나왔어. 야. 아주 깊은 곳에서.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이 안에서부터 이 배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쑥 나오면서. 항상 밑에서. 그쵸. 예. 숨어 있는 게 나갔나 보다. 숨어 있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축제는 계속 해야 돼. 우리 한국에서 했어도 이 계속 해야 돼. 하여튼 이것들이 하여튼. 아우 진짜 귀찮게 해요. 이거 아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우리가 잘 될 때까지 해야 돼. 완전 잘 될 때까지. 네. 그때까지 해야 돼. 그때까지. 또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 이제 축사할 때 막 하품도 엄청 나오고 막 손 끝으로 막 뭐가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아까 말하러 왔을 때 제가 한마디 딱 들은 게 사역 방해했지 이러는 거예요. 오. 사역을 방해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손 들고 말할까 말까 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째 축사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뭐가 누가 이렇게 얹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계속 하는데 이 배가 막 쓰린 거예요. 속이 막 쓰려요. 쓰리면서 막 계속 하품이 엄청 나오고 트림이 엄청 나오면서 또 너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계속 또 얘 나 얘 사역 방해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그랬는데 가족들 통해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사역 방해하려고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하니까는 안 나가려고 막 버티다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입이 찢어질 것 같이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버티다가 뭐가 이렇게 딱 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쭉 빠지면서 하여튼 하품에 눈물에 방구에 입도 찢어질 것 같이 그 사역 방해하는 영이 나갔나 보다. 그죠? 예. 네, 사역자들한테 잘 붙는 것들이에요. 그게. 네, 추석 때부터 시작하고, 추석 때도 남편이 막 속 뒤집는 일이 생기고, 애들 속 뒤집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막 뒤집는 일이 생기는데, 반대 프리퀀시 보내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근데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부어줘서. 사역자들한테는 더 역사를 해요, 여러분. 예, 사역 못하게 더 역사를 해요. 네. 더 가족을 뒤집고, 더 뒤집습니다, 정말. 네. 예.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아우, 쟤 왜, 박사님한테 걔가 그러는 것 같아. 아우, 쟤 자꾸 왜 저러는 거야, 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나갔다. 그만 좀 해라. 뭐, 작작해라, 이런 거지. 네. 아, 진짜. ABM 짜증난다, 진짜. 저 ABM, 저거 짜증나는 저 ABM. 그래서 내가 더럽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더러우면 싫은가 봐. 더러운 주제에 진짜 웃기다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역이 잘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소할 때요. 네. 그때처럼 배에서 막 꿈틀꿈틀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뭔가가 있으면 옆구리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배 위쪽에 오른쪽에 옆구리. 네, 그래서 그, 네. 응. 뱃속에서는 막 저기 부룩부룩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옆구리가 좀 그 불편함이 계속 느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축사하시려고 아브라함 박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부터 막 하품도 나고 막 눈물 콧물에 다 빼고 막 그러더니 이제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니까 뭐 했냐 그러니까는 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솜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되게 못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깎았다. 그런 얘기. 자존감을 낮게 했다 이거네. 네, 이제 결론은. 네, 네, 네. 자존감을 되고 낮추게 했다. 막 이러면서 빨리 나가라 불 떨어지게 하시고 막 그랬을 때 굉장히 하품이 되게 크게 나면서 옆구리가 되게 지금 되게 시원해졌거든요. 너무 여기 너무 가벼워졌어. 할렐루야. 예, 가벼워진 거는 축사가 된 거예요. 네, 사랑하고 희락에 마지막에 부어 주실 때. 갔다 와. 네. 네, 에이코 선교사님이 그 왜 빰 빠밤 막 이러면서 춤추시잖아요. 네. 빰 빠밤 막 이게 너무 많이 들리면서 같이 춤춰야 될 것 같은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우리도 그럼 빰빠밤 한번 춤춤 좀 춥시다. 우리 축사된 축사된이 기념으로 여러분 축사 지금 다 간증은 안 하더라도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축사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빰빠밤 우리 춤추고 우리 끝냅시다.